정부가 강남 집값 올리는 모든 정책 다 취하면서 강남 집값 올라가고 있어요. 아파트 가격 담합을 했죠. 분여회랑 주 소유자랑 이렇게 해서.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미래를 보호해야 되는 거야. 누가 우리를 집값을 올려주겠어요? 우리가 우리 권리를 지키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. 매매가를 높게 쳐서 매매를 시키는 부동산을 밀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신분을 결정짓고 또 이제 그 신분이 세습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. 여기 30짜리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. 처음에 14억 같이 쓰겠다 그랬거든요. 근데 가격 다 올려놨죠. 근데 잠정을 전화를 안 받으세요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먹히는 거라. 한번 그렇게 되면서 매수자들이 붙으니까 이 현실 금액이 된다니까 되더라고요. 적당한 시점에 뭐 한 2주나 한 달 있다가 또 5천만 원 계단식으로 그렇게 한 6개월만 되면 한 2억 정도가 확 올라와 버리죠. 그걸 이제 계단식 상승이라는데 네네. 실제로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네. 이제 그거를 분위기를 형성하고 하는 건 분명히 조직적으로 하죠.